여기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7번 국도. 7번 국도가 저 위에서부터 부산까지 연결되죠?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부산까지 연결되나요? 동해안 따라서. 저 위에 양양, 속초, 강릉, 그다음에 동해, 삼척, 울진, 영덕, 포항을 지나서 쫙 동해안 따라가는 거기가 참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여행하기가 최고 좋아요. 겨울바다 참 좋습니다. 지금 참 좋아요. 아, 울산까지 가나요? 포항 다음에 울산이잖아요. 그렇죠? 부산까지 연결되죠? 아, 거제도까지요? 제일 꼭대기가 이제 고성이죠. 예, 고성에서 그 이제 전망대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이제 그 휴전선이 있고요. 고성, 양양, 속초 이렇게 되죠. 아, 어디가 더 위에요? 아, 속초가 더 위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그다음에 울진, 영덕, 포항, 울산, 부산, 그래서 거제까지 가나요? 영덕 대게가 먹고 싶다고요. 지금이 철입니다. 차가울 때. 지금부터 2월까지. 근데 영덕 대게가 원래는 울진 대게래요. 그래서 울진에 가면 그 대게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대게 그 비가 있어요, 비. 울진 앞바다에 잡아갖고 영덕으로 가는 겁니다. 울진에는 어민들이 많지 않아요. 영덕에 어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울진에서도 나가고 영덕에서도 오는데 곧그 계를 잡는 데는 울진에 울진 대게예요 원래 울진 대게 울진에서 잡았는데 영덕에서 먹는 겁니다. 홍게는 맛없고요. 청게가 맛있습니다. 자, 7번 국도입니다. 영덕이에요. 동해대로라는, 거기 동해대로라고 그러는데요. 이분께서 동해대로래요. 다시, 편집용으로. 자, 7번 국도, 요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합니다. 제한속도 80입니다. 80에서 밤에, 아, 좀 속도가 차들이 없어서 조금은 80보단 더된것 같아요. 달려갑니다. 1차로 달려갑니다. 달리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죠. 가겠습니다. 조금, 80보다 조금 더돼 보이기도 하죠. 옆차보다 좀 빨리 갑니다. 예, 옆차보다 빨리 가다가 뭐고? 뭐예요? 보셨나요? 보셨어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뭘 부딪혔을까요? 가겠습니다. 과연 뭐였을까요? 보시죠. 네. 와. 그 사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예. 피할 수 있었을까요? 제한속도 80도로 해서 제 차는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한 8, 90? 네, 80보다 좀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접수했어요. 근데 저게 뭔지 모른대요. 가보자. 그랬더니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미 다 부서져 갖고 뭔지 모른대요. 파편들이 흩날려서요. 내가 충격했죠? 다른 차도 또 밟고 지나가죠? 어떤 문제인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차보험 처리할 예정이래요. 아, 화가 나요. 이거 소송 진행하면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차 수리비가 600만 원 나왔답니다. 경찰에 하는 얘기가 이거요. 도로관리청에 소송하든지 아니면 국가배상 신청하래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 물체가 뭔지 궁금해요. 범인도 잡고 싶어요. 경찰이 잡아줄까요? 밤에 천천히 가야 되겠습니다.
저게 있는지 저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고, 밤에는 감숙해야 되겠네요. 80도로지만 밤엔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20% 감숙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밤에 감숙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밤에 가로등 없는 곳에서는 한20% 정도 감속해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동 불빛이 40m가 채안 보여요. 30에서 40m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80으로 달리면은 발견한 순간 1초에 22m인데요. 1.5초에 30m, 1.5초 내지 2초 단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옆에 또 다른 차가 가고 있어요. 못 피합니다. 저거 피할 수 있나요? 시속 80으로라도 못 피해요. 누가 떨어뜨렸는지 못 찾아요. 바로 그 CCTV가 있으면 찾죠. 거기에, 거기에. 근데 거기 CCTV 없어요. 못 찾아요. 국가배상 신청? 어려워요. 하루 24시간 누가 보초 쓰면서 한 20m 간격으로 쫙 보초 쓰면서 떨어지면 바로 끄집어오고, 좀 무거우면 신고해갖고 누가 빨리 하게 오고, 앞에 이렇게 그저 꽃갈콘 그 러버콘 세우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국가배상신청에서 못 받아요. 다만 그게 도로 구조물이라면, 중앙분리대라든가 뭐 그런 게 쓰러진 거라면 그런 거 똑바로 써야지. 왜 이렇게 허접하게 하느냐? 그럴 땐 도로관리청이 책임져야 돼요. 다른 차가 떨어뜨린 거면 그거 못 찾아요. 찾으면 그 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운이 나빴던 거예요. 운이 나빴던 경우. 그게 자차 처리해야 돼요. 자차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떨어뜨린 차를 찾으면은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자차 처리하면 우리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아, 그걸 왜못 피했어요? 아이고, 잘못이 있네요. 할증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수 있나요? 80m 떨어져서 피할 수 있나요? 거기에 불을 번쩍번쩍번쩍해도 야광으로 이렇게 있었으면 피할 수 있죠. 좀 커요? 예, 조그만 건 아니에요. 조그만 건 아니지만 저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쳤으니까 이게 보이죠? 지금 상향도 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 차가 가고 있어서. 여기서 피할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피하면 저 차를 때리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못 피합니다. 80이어서도 못 피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나한테 잘못이 없어요. 내가 고라니 갑자기 달려든 거 부딪힌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할증 안 되고 1년간 할인 유예라고. 고라니, 갑자기 달리던 고라니나 멧돼지랑 붙이면 할증 안 되잖아요. 다만 1년 동안 할인만 유예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보험사는 할증 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보험사한테 내 잘못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걸왜못 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여기는 이만큼 보이는 것처럼 돼 있죠? 실제로는요, 전조등 불빛 딱 비춰보면은 50m 안 보여요. 겨우 40m 보입니다. 박재영님. 박재영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밤에 전조등 불빛, 그 액시언트 덤프에서 몇 메터까지 보입니까? 저 가로등 없는 데서요. 지금 하이빔 킬수 없어요. 옆에 차가 가고 있기 때문에. 40m로 배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에 40이에요. 저 50m는 바닥에 깔려갖고 어스름해서 안 보여요. 30도 겨우 보입니다. 큰 차는 30도 겨우 보여요. 진짜 그래요. 제가 버스 타면은 일부러 제가 앞에서 다 유심히 봅니다. 가끔 버스 빌려서 어디 갈때 있잖아요. 밤에 갈때 보면 이게 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차들한테 방해돼요. 전조등 위치가 위에 있잖아요. 큰 차들은 이렇게 비치면 다른 차들이 방해돼 밑으로 해야 돼요. 밑으로 하면은 진짜 30밖에 안 보여요. 30 잘하면 40입니다. 그래 천천히 가야 돼요, 그래서. 30에 쓰려면 60으로 가도 30 겨우 서요. 지금 박재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0 정도 보입니다. 예, 30에서 40까지 보이거든요. 승용차보다 큰 차가 더잘 보일 것 같죠? 그러면은 승용차 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밑으로 하향이 돼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재영님. 아, 세시님, 언제 어디서 주시하고 본다고요? 예, 전 그렇게 보죠. 저는 맨날 뭐든지 교통으로 봅니다,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큰 차에서 딱 앞에서도 보면서, 그래서, 아, 이거, 저거 30m? 보이나요? 40m까지 보여요? 그러면 30m 정도 보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안 줄여요. 그게 밤에는 속도를 좀 줄이십시오. 그리고 앞에 차들 없을 때, 맞은편에 차 없을 때, 그때 상향등 켜면 되잖아요. 그럼 멀리까지 보여요. 상향등은 100m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위쪽으로 보이는데 밑에 쪽은 또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상향등 키면은 위는 잘 보이는데 또 아래쪽은 멀리 보는데 여긴 또안 보여요. 맞나요? 아, 안개등 키면은 그렇죠. 좀 그렇죠. 하하, 릴리님은 저를 안 켜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아래 다 보인다고요? 멀리 키면요, 위로 가면 이 아래쪽이 잘안 보일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데. 그 옆에서 뭐탁 들어오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 개념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CRPS님. CRPS님이, CRPS님께서 시내버스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지니님 위아래 다 보인다고 그러시고요. 그게요. 하향등에다 위에가 하나 더 켜지는 거라서 다 보인다고요. 사람이 멀리 보면 거길 봅니다. 저 앞에 비치면 저길 보지 여길 보겠어요? 그래서 눈이 상향등 키면 저먼 쪽을 바라봐요. 저길 보기 때문에 요 가까이 있는 건 상대적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쪼꼬미님 제 말이 맞죠? 그렇겠죠. 위를 키면은 상대적으로 밑을 안 보게 돼요.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건 다 빼세요. 이건 뭐, 이건 견해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멀리 키면 저 멀리를 바라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뭐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결국, 둘 다는 보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는 진짜 내가 빠르게 달려왔는데 사고 없이 왔다. 운이 좋았던 겁니다. 이분은 운이 나빴던 거고요. 풀박차 정선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다시. 녹색 신호예요? 아하, 알았다. 직좌였나 봐요. 저 멀은 사람은 직좌였다가 이때 직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네요. 직좌 신호였다가 황색으로 바뀌고 좌회전 신호만 남았어요. 아. 근데 왜 멈췄죠? 앞차는 제일 앞차 중앙선 통과했어요. 아, 저 정지선 통과했어요. 제일 앞차. 그리고 그 앞차는 슈퍼 딜레마존이에요. 그럼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제일 앞차가 놀래서 멈추고 이 앞에 멈추고, 그다음에 멈추고, 나도 멈춥니다. 풀박사 입장에서는
언제 황색불이죠? 이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20m가 채 될까 말까? 한 대, 두 대, 세 대. 20m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급제동하면은 요 안에 들어서겠네요. 제한속도. 제한속도 60이랍니다. 제한속도 60일 때 30에 34m 필요합니다. 앞차들이 가겠죠. 가는 걸로 생각하고 가는데, 꽝꽝. 요차 운전자가 내려갔고, 그 앞차 운전자, 아, 왜 갑자기 서요? 앞차는 황색불 켜서 그랬대요. 아니, 황색불 켰더니 이미 들어갔잖아요. 들어왔으면 빠져나가야죠. 아니, 이미 교차로 들어갔는데 황색불인데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뒤차는 거의 슈퍼 딜레마존이에요. 뒤에 차, 블박차는 앞차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빨간불 받기 전에 다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앞차들이 갑자기 멈췄어요. 아, 이거 제일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한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앞차, 제일 앞차랑 멈췄고요. 황색불이 바뀌니까 깜짝 멈췄어요. 여기 뭐 카메라 있나? 카메라도 없는데. 그 다음에 중간차는 멈췄어요. 근데 블박차는 무수해요. 무거워서 멈추지 못했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급정지했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냥 가면 되지. 교차로에 들어갔으면은. 보험사에 접수했더니, 아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제일 뒷차가 들이받았는데요. 블박차가 100%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했어요. 담당 경찰관도, 아야, 앞차가 니가 왜 거기서 멈춰? 그런데도 보험사는 제 과실 100% 들어갑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들어올 때 저도 좀 조심하고 그랬을 텐데, 저도 잘못했지만은, 아, 제일 앞차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가야지! 교차로에서 왜 멈춰?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뒤에서 들이받았더니 무조건 되고 뒤차가 100%다. 제일 앞차에도 30% 잘못이 있다. 제일 앞차 50%, 블박차 50%. 가운데 차는 잘못 없어요. 오히려 제일 앞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제가 황색불로 바뀌어도 가라라고 황색불에 그냥 가라고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차들이 교차로에 들어갔고 이제 쭉 빠지면 되는 거, 덜 멈추면은 블박차 입장에서는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게 딜레마죠, 진짜. 스잔이 계속 교차로에 들어가서 멈추게 될것 같고. 앞차들이 빠졌으면 나 그냥 빠질 수 있는데, 그런데 앞차가, 제 앞차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무조건 뒤차 잘못이라는 분들이 계신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지금은요. 4%. 뒤에서 들이받아도 무조건 뒤차가 잘못, 무조건 되고 100%는 아니죠.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했어요. 그 차 잘못이 있어요. 그 차 잘못은 몇 퍼센트 볼 것이냐? 앞차에게 30% 정도 있다라는 의견이 56%.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오히려 제일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36%. 제가 혹시 경찰관이 블박차가 황색불에 멈추지 못한 거, 그것을 신호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했더니, 아, 그 신호위반은 보지 않는데요. 다행이에요. 그분은 딜레마존에서 아시는 분이에요. 슈퍼 딜레마존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 급제동하면 교차로 중간에 3분의 1 정도 가서 끼익 멈춰서 다른 차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슈퍼 딜레마존은 아예 그냥 딜레마존도 아니고 그냥 가야 되는 거고요. 5m 앞에서 어떻게 멈춥니까? 지금처럼 한 15, 20m, 이때가 딜레마죠. 거기서 끼익! 이상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일 앞차는 녹색의 교차로 진입했어요. 두 번째 차는 슈퍼 딜레마존이에요. 블박차도 급하게 멈추려면 끽끽 하면서 멈출 수는 있겠지만 앞차들이 그냥 빠져나왔으면 나도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난 거예요. 제일 앞차의 급제동에 대해서 저는 30%는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 교차로 나가다 오탕 멈추면 뒤차 골탕맥이잖아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황색불에 정지선에 멈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데 거기 현재로 멈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판사분들이 점잖으시잖아요.
판사님 피할 수 있네요. 아유, 뭐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그러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언젠가는 이럴 때 앞차 잘못이 더 커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이 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이겠지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동해고속도로 다 왔어요. 저 앞에 톨게이트예요. 해운대 톨게이트를 얼마 안 남겨놨습니다. 딱 보이는데 사고 나요. 보시죠. 자, 1차로 하이패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왔어요. 1차로 하이패스 있다 1차로 가는 겁니다. 예. 하이패스 구간. 내 차 속도 나오죠? 95, 이제 속도 85로 떨어질 거예요. 네, 속도를 이제 천천히 다 와가니까 속도를 점점 줄입니다. 예. 밑에 속도 나오죠? 85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 저 차 깜빡이 켜죠?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더니 멈춰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미리 좀 들어오지, 미리. 아니, 거기서요.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이제 나는 저 앞 차들이랑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줄이는 거예요. 여기 톨게이트 보이고요. 이 차 그냥 가지. 근데 왜 여기서 깜빡이를 이제 켜나 보세요. 깜빡이를 여기 킵니다. 여기 마스크. 마스크 흔들리는 게 그게 내가 급제동하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보세요. 깜빡이. 상대가 깜빡이 킬 때. 깜빡이. 깜빡이 한 번 켜더니 두 번 켜더니 세 번. 이때.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잡고 들어와요. 나는 이 앞에 차들이랑 이제 가까워지니까 옳지. 나도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이 차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시야가 어떻게 돼요? 여기로 보이죠? 그래서 이 앞을 잠깐 놓았어요. 놓치고, 그리고 저 차 그런데 브레이크 좀 벌려줄까 하는데, 바로 브레이크! 빵까지 했어요. 빵까지. 자, 여기서 상대차. 여기서 가다가, 깜빡이 한 번, 두 번, 이때 놀래서, 빵!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끼어들자마자 급제동한. 이 차 없었으면요. 아니, 나 이거 브레이크 부드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이 차가 나를, 내 눈을 가리고, 그리고 나의 안전거리를 부당히 침해했어요. 근데 이 차가요? 어? 네 바퀴 다 들어왔네? 자, 저는 시속 85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줄이려고 할 때 저 차 들어왔어요. 아이고, 상대는 왜 뒤에서 들이받았네요? 내가 100%래요. 나는 네가 왜 거스라고 급제동해. 저 차가요, 들어올 때 제가 마스크가 움직일 때 그때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급제동했겠어요. 고속도로 지구대 갔대요. 거기가 몇 지도 되는지는 숫자를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경찰관이 딱 보더니, 아유, 불박차 잘못했네. 왜요? 다 들어왔잖아. 네 바퀴 다 들어왔잖아. 그리고 깜빡이 켜고 들어왔잖아. 상대가 깜빡이 켜고, 깜빡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잖아. 아, 들어서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요. 아, 하여튼간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왔고, 깜빡이 안 켰으면 그 차 뭐라 그럴 수 있겠지만, 깜빡이 켰죠? 네 바퀴 다 들어왔죠? 그럼 앞뒤 관계지. 아, 참나. 상대가 2차로에서 가속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 변경합니다. 제 차는 시속 85였고요. 한 15m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와서 갑자기 멈추면 제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가 방향시등 켜고 방향등 켜고서 곧바로 2초 만에 차선 밟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차를 보고 바로 브레이크 잡았어요. 상대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차가 깜빡이 말고요. 들어올 때부터 차선 밟을 때부터 차선 여기서 요때로부터 1초, 2초, 3초! 어떤 분은 저 차 안 받아서 그 앞에 차도 받았겠네. 그 차 없었으면 앞을 보지요. 그 차 때문에 앞을 놓친 거예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들이받은 블박차가 100번 잘못이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 앞차 100번 잘못이다. 투표 시작.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변경을 급제도한 건 무진장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는 그 앞에 차들이 멈추는 거 보이는데 왜 속도를 냈어? 그 차가 들어오면 내 시야가 뺏겨요. 타겟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래서 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펑 멈추면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블박차가 잘못이라는 이 신념에 가까운 분도 계세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앞차 100%냐 앞차가 더 잘못이냐 이걸 놓고 고민해야 돼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0%, 앞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58%. 마음은 앞차 100% 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숫자 쓸까봐 여러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1번이 2%, 그 다음에 3번이 40%, 4번이 58%.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은 앞차 100% 싶어요. 만약에 쌩쌩 달리는데 거기서 저렇게 했으면 저 무조건 앞차 100%예요. 그런데 끼어드는 차 때문에 앞에 가는 상황을 놓친 거고요. 저는 앞차 100%냐 아니면 톨게이트가 저 보이잖아요. 어차피 속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앞차 옆에서 깜빡이 켜요. 깜빡이 켜는 차 보고 그래 아유 그래 너도 하이패스 가려고 그러는구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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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여유 있게 미리 속도를 좀 줄여줬더라면 깜빡이 한 번 두 번 할 때. 근데 이분은요 솔직히 깜빡이 켠 거 못 보셨대요. 앞에 차 보느라고. 앞에 차들 속도 줄어드네. 나도 이제 속도 맞춰서 줄여야지. 그런 순간에 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수공이 가요. 내가 이제 하이패스 구간을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이렇게 갑자기 쑥 들어올 거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들어오는 순간엔 그 앞을 놓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톨게이트가 이제 바로 앞에 보이니까 깜빡이 놓치셨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차들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제 슬슬 미리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미리 여기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나 치면서 블박차 때 한 20%? 많으면 30%. 저는 그 둘 중에서 충분히 100대형을 볼 수도 있고요. 블박차가 한 20대 30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걸 고민하고 있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뒤에서 받았으니까 블박차가 100%다? 저는 거기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는 생각나지만은 뒤에서 받았다고 뒤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난다. 저는 생각 안 나요. 그러나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뒤차가 잘못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뒤에서 박았다고 무조건 뒤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것은 옛날 옛적의 얘기입니다. 원시 시대 때 블랙박스 없던 시절입니다. 저는 의료용 스쿠터,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 이제 의료용이요, 판매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스쿠터나 휠체어 의료용이요. 스쿠터는요. 전동휠체어는 못 움직이는 분들이 타십니다.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그런 분들이 타시고요. 의료용 스쿠터는 스쿠터는 하반신마비, 편마비 그런 분들이 타시고요. 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잘 못 걷는 분들 타십니다. 자, 의료용 스쿠터 또는 휠체어를 판매할 때마다 휠체어는 빠르지 못해요. 그리고 몸집도 큽니다. 의료용 스쿠터는 자동차처럼 앉아서 오토바이처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한 얼마까지 가나요? 20까지 갈 수 있나요? 네, 그것도 달릴 때는 경기 정도 달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의료용 스쿠터, 의료용 휠체어를 판매할 때마다 또 수리해 드릴 때마다
항상 차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팔고 제가 고쳐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이야. 어떤 일이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인데요. 가겠습니다. 아이코, 보셨나요? 보셨어요? 자, 조금 전에 못 보셨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서 네, 제가 항상 조심하시라 했는데 거기서 게 나올 줄이야. 스쿠터가 나온 것은 길이 아니고요. 건물 사이에서 나왔어요. 페이지 주우시고 그리고 주차된 차 때문에 미리 안 보였고요. 건물 사이에서 스쿠터가 나올 거란 상상을 못했네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동그라미 해드리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시기 좋으시라고요. 보세요. 여기서 자 빨간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보시기 좋으시라고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거기가 길이었으면 골목이었으면 제가 조심했을 텐데요. 아 집에서는 툭 튀어나올 줄은 몰랐죠. 그리고 전동 스쿠터를 개조해서 이렇게 페이지 같은 거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적재함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리어카가 아니라 진짜 리어카처럼 해놓은 거예요. 의료용 전동 스쿠터에다가 뭘 담을 수 있도록 옆에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해놓고 거기다 페이지도 담고 무슨 뭐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근데 문제는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는 어떻게 멈추는지 아세요? 급할 때 브레이크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쓰나요? 의료용 전동 스쿠터 스타트 레버가 있대요. 스타트 레버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어떻게 잡을까요? 페달? 발 내려요? 시동 꺼요? 버튼? 손브레이크? 제대로 제동 못하면 네. 세바스토폴님, 제대로 제동 못하시던데요? 저 한번 밀렸어요. 스틱을 뒤로? 레버가 있어요. 급브레이크 기능이 없답니다. 스타트 레버를 당기고 있다가 놓으면 된대요. 저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스타트 레버를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이제 멈춘대요. 근데 놀래면 더 당긴대요. 더 앞으로 가는 거죠. 놀래서 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당긴대요. 그래서 스타트 레버를 당기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은 그게 브레이크인데 대부분 깜짝 놀라니까 오히려 더 세게 당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죠. 제 사고도 제 차 앞부분이 지나간 상태에서 상대가 레버를 더 세게 당겨서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죠? 이때 레버를 놓으면 되는데 근데 레버를 놓지 않고 더 세게 당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레버를 놔야 되는데 더 당기니까 지나간 차를 뒤에를 때리는 거예요. 참 제가 저거 파는데요. 제가 고쳐드리고요. 제가 저 전동 스쿠터에 의료용 전동 스쿠터에 제가 사고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저건 차대차 사고가 아니죠.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저분들의 발이에요. 발. 보행자예요. 차대차 사고가 아니라 차대 사람 사고입니다.
제가 이걸 제보한 이유는요, 자동차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애들도 튀어나올 수 있고요. 저렇게 전동 스쿠터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도 슉 튀어나오고요. 애들이 탄 자전거도 튀어나오고요. 저렇게 의뢰형 전동 스쿠터도 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의뢰형 스쿠터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모두 다 조심하십시다. 시야 확보. 시야 확보가 되기 전에는 멈춰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저렇게 건물에서 나올 때 안 보이잖아요. 물론 주정차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여기가 주차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주차 공간이 너무 적어서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 참 많이 납니다. 저런 주택가 골목길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건물에서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죠. 애들이 장난치다 튀어나올 수도 있죠. 속도 줄이시고요.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가시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몸이 불편하신 분,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몸을 못 써서가 아니라 연세가 좀 많으시면 잘 못 걸으시기 때문에 저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항상 조심하십시다. 항상 시야 확보되지 않은 곳은 조심해야 됩니다.